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할 것들을 조명하는 기획보도입니다. 마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사라지기 전 경남의 학교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는 선거구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을 찾아가 후보들에게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번 순서는 거제시 선거구의 남부면입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13일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실종자 수색 닷새째인 13일 남해 지방 해양경찰청과 국과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설계업체 등 8개 기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어선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감식에서는 스크루에 감겨있던 로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의 충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육지로 인양한 사고 어선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5일차인 13일 경비함정 19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10척, 항공기 3대를 동원해 5명의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45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인재 특화지구의 삼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빨라지는 소멸의 시기에 멈출 수는 없죠.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연중 기획보도, 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들을 조명합니다.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경남의 학교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의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 얘기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에 뭐 고마 이러고 이거 또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않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런 게 뭐. 조금 안타깝죠. 인구가 적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만 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까지 만들어 전학이나 입학 올 가족을 찾고 있지만 추가 모집 공고에도 연락은 잘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중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 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또 배움터가 되면서 마을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어디 좀 어서 아들 엄마 우리 또 아들 좋아하니까 아들 하는 그것들 있나? 학교는 항상 뭐 늘 곁에 있으면 좋은 거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애들도 늘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 성산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여용국 예비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여 후보는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선거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다며 선거 완주에 대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객관적 흠결이 없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큰 만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아닌 객관적으로 적임자를 판단하는 실무 책임자 간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은 진보당과 단일화 후보로 나선 민주당 허성무, 3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강기윤, 녹색정의당 여영국, 무소속 배종천 예비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주욱 전 밀양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 재보궐선거구 중 4곳의 공천자를 발표하며 이전 시의원을 밀양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전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국민의힘 안병구, 무소속 김병태 후보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의원 재선거 아선거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이정화 전 김해시의회 부의장을 후보로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혜영 민주당 김해의를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원 재선거 아선거구는 민주당 이혜영, 국민의힘 이정화, 진보당 김태복 예비후보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는 4월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항상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짜여지는데요. 경남의 선거구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을 찾아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여기도 유권자 살아요. 거제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남부면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니까 뭐 그 지뢰로 마이크 갖고 한 번 빙 둘러가고
수산업 지원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전기세가 지금 작년부터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료값도 한 두 배 오르고, 그런데 정작 두 배 오른 만큼 고기값도 올라주면 좋은데 고기값은 현재 그 자리에 있고 맞은 물가가 오르니까 휴지 타산이 너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있는 걸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현재 농지법에 보면은 농기구만 이어놓는 이런 창고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러면은 거기서 어찌 일로 하다 보면 좀 쉴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돼갖고 밥도 못 먹으니까 라면도 하나 끓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농지에서 이 농업진흥지구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 하나 뜯으면 우리 남부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안 좋겠네요. 이런 걸 갖다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마을과 같이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개발이 돼가지고 뭐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이 공유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유권자 살아요. 경남 농촌교육농장협회가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에 후원금 약 250만 원을 캐척했습니다. 경남 농촌교육농장협회 김종환 회장은 13일 경상남도 교육청을 찾아 아이조아 통장 사업을 위한 후원금 약 2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회장은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교육농장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제1회 페스티벌 행사의 수익금으로 기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이조아 통장 사업은 경남 미래교육재단에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해 매달 6만 원씩 3년간 적립해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바다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던 60대 선장 A씨가 경계 근무를 서던 한 군인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20분쯤 통영 산양읍의 한 포구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 배가 전복되며 바다에 빠져 어선 부유물에 의지한 채 표류 중이었습니다. 이를 육군 39사단 소속 이재희 하사가 해안 감시 중에 발견했으며 해경에 신속하게 신고하면서 다행히 A씨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A씨는 큰 부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동물 실험 없이 환경 호르몬을 쉽고 빠르게 검출하는 시험법을 개발했습니다. 윤부현, 김태진 교수팀은 내분기의 장애 물질을 판별하는 세포줄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판별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외부에서 유입돼 체내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교란시키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리작용을 교란시키는 에스트로겐성 환경 호르몬을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99%가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와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정수기 1,215대를 대상으로 총 대장균군과 탁도 등을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3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수기는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정수기 중 재검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6대를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